나를 원하는데 네가 알기를 원해서 얼마나 네가 가치고 소중한지 이 플럼빙에. 그치? 내가 잘못 친 거니? 이거 맞니? 18번? 아 이게 낫구나. 아 그치? 그래. 다음에 플럼빙이 뭐니 근데? 어 근데 원래 플럼버 하면 뭐지? 배관 관련된 거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. 네, 다음에 6개월 안에 근데 뭐 했던? 당신이 여기 있었던 뭐로? 직원으로 있었던 6개월에 전체 아 이게 무슨 부서였지? 그러니까 드레이네이지. 아 잠깐만요. 이 부서, 이 부서가 아무튼 입증했죠. 뭘 입증했어? 눈에 보이는 향상을 입증했죠. 볼스 AM이 둘 다 해서 저 뭐 해서 청구하는 일과 그리고 회계, 그러니까 어카운트 회계 받을 수 있는 회계 관련된 일에서 향상을 보였죠. 근데 주로 뭐 때문이었냐면 너의 열정과 그리고 어드민스트레이트 행정적인 지원 때문이었죠. 네.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죠. 가져오지? 요게 정책이죠. 뭐 하는 게? 평가하는데 뭘 평가하는데?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, 그리고 수여하는데 임금 인상을 매년 수여하는 게, 네. 우리의 일이죠. 뭐 때문에? 당신이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첫 번째 애니버설 기념이라고 안 되겠구나. 그죠? 1주년의 기념, 1주년이라고 해야 되겠다. 1주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, 뭐로써? 어, 직원으로서, 우리 직원으로서 1주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는데, 난 줄 수 없는데 너의 요구, 뭐에 대한 요구?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들을 수 없다. 답이 이거네요. 네, 한번 이거 보고 일단. 그죠? 다음에, 디셈버에, 이번에 디셈버에 나는 행복할 거래, 뭐 한다면? 너를 만난다면, 그리고 너의 봉급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행복할 거래. 연말 해주겠다는 얘기죠. 이번에, 그것은 적절하죠. 이게 if for to이죠. 그것은 적절하겠죠. 내가 뭐 하는 게? 고려하는 게, 뭘 고려하는 게? 너의 현재의 세럴 임금을 고려하는 것이 아, 적절할 거래. 그 당시에. 올 연말 때쯤에. 네,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당신의 뛰어난 서비스에 대한 회사에. 그 아는데 뭘 하냐면 너의 성과가 네, 모대하고 있다는 거 알아? 감독되어져 있고 어, 평가에 소중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있다는 것에 네. 아니, 이게 노가 얼루어리는 거지? 뭐죠? 이 노가 얼루어리는 거니? 어 명령문이죠? 그래? 어 알아요. 왜냐면 잘못하면 또 율로 걸린다고 생각할까봐 물어본 거거든? 네, 아니죠. 네. 알아라. 다음 1번.